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게 된 양현준 선수가 오늘도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거고 네. 여기에 김대원 선수가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 자원들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. 그렇죠. 네, 이... 아니면 최용준 선수 중원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경기 시작했습니다. 왼쪽에 홈팀 강원 그리고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제주입니다. 김대원 선수에게도 그만큼 공간이 창출이 되죠. 오, 자, 자 말씀하신 이 장면입니다. 양현준 뺏어냈고 자, 자 가운데로 직접 갑니다. 양현준 네. 걸렸어요. 윤빛가람 최혁준이 오 이게 지금 또 인터셉트예요. 자 공 뺏어냈고 자 돌파가 됐어요. 돌파가 됐어요. 네. 자 제르소이 수비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. 양현준 가운데로 줍니다. 슈팅 아하, 네. 아 빗맞았습니다. 양현준 김진호 넓은 공간 그대로 갑니다. 김대원. 자, 김대원. 던져주고 반대편. 자! 번뜩이는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. 자, 이어받았고 수비 3명 사이. 현재 경기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공 따냈고 양현준. 자, 수비 벗겨놓고 오른쪽으로 전환시켰습니다. 자, 강원. 양현준 잡아냈고 양현준. 양현준 슛! 만만치 않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지금 케빈 선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죠. 네. 그리고 이정엽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말시합니다.